네, 오늘 다룰 주제는 10월 1일 부동산 대책 살펴보기인데요. 말 그대로 10월 1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 뭐 대책까지는 아니고 정부가 어떤 뭐 약간의 규제 책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정부 합동 발표로 이런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한게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 자, 이 말의 뜻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이상이 있어서 정부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점검을 한번 해봤다.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니까 그 방안을 만들어서 발표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 대책의 총평을 먼저 얘기하면요. 사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신경 쓰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뭐 내용이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뭐 크게 뭐 편법 대출을 해주는 것, 그리고 뭔가 막 편법으로 증여하는 거, 이런 거 차단하겠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가지고 얘기가 많았어요, 그동안.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일부 적용을 좀 제외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로 그냥 심플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정책이 발표되니까 다뤄봐야죠. 우선 이 보고서 내용입니다. 정부가 보는 시장 동향입니다. 9.13 대책 이후에 전국적으로 안정세가 유지가 됐었는데, 단 서울은 7월부터 연속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방송을 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서울은 7월부터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한 4월 정도? 4월 말에서 5월부터 약간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 대책이 나올 때, 한 9월 말, 10월 초, 이때도 또 약간의 상승폭이 또 있었습니다. 곳에 또막 한, 어떤 단지들은 막 0, 한 5%가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단지들도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뭔가 통계를 만드는 데까지 현장과 이 정책 사이에 어떤 그런 텀이 있겠죠. 실제로는 7월보다는 조금 더 빨랐다라고 얘기하시면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적힌 대로 서울은 이제 거래량도 뭔가 작년 수준으로 뭔가 막 회복이 되고 확실하게 상승세가 느껴진다. 그리고 뭔가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다시 좀 늘어나는 것 같고 자금 출처가 좀 의심스러운 이상 거래 사례들도 좀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정부가 봤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또 했었죠.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고 앞으로 향후 더 인하를 할 거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거기다가 뭐 유동자금도 증가하고 뭔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느끼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부동산 그중에서도 이제 서울 아파트를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쪽으로 좀 돈이 몰렸다. 거기다가 이제 상한제 발표한다고 해가지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금 빠지고 신축들은 조금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가 최근 한달 새에 있었는데 그 뒤로 뭐 정부에서도 약간 의견이 막 엇갈리고 뭐 상한제를 언제 한다 이게 아니고 그냥 우선 할 건데 뭐 추후에 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주춤하는 느낌이 나니까 신축은 원래 상승했는데 재건축이 빠졌던 게 다시 회복되면서 또 올라가는 재건축이 또 신축을 따라가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도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뭐이 정책의 내용은 뭔가 이상 거래를 뭐 막고 갭 투자가 늘어나는 것들을 막겠다. 뭐 이런 정도의 그냥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충격적인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자, 정부의 대책을 한번 보죠. 첫 번째, 편법 증여하는 거를 막겠습니다. 자, 관계 기관의 뭐 합동 조사를 뭐 10월부터 12월까지 연말에 좀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뭔가 편법으로 증여한 것 같은 거. 그다음에 고소득자인 젊은 부부가 막 대출을 막 엄청나게 끼고 사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의 현금 수준으로는 도저히 살수 없는 집들을 살때뭐 이런 것들이 편법 증여라고 보고 좀 자금 출처 같은 것들을 까다롭게 보겠다. 뭐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실거래가를 볼때 보면은 좀 튀는 가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에. 뭐 너무 싸게 팔린 다든지 반대로 너무 비싸게 막 팔리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증여와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적발을 하겠다. 그리고 뭔가 상시 조사 체계를 운영하겠다. 2020년 1월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뭐 열심히 조사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게 그럼 과거엔 없었을까? 모든 대책에 거의 1번이 이겁니다. 뭐 관계기관이 열심히 조사하겠다. 뭐 세금 탈세 막겠다. 뭐 편법 증여 막겠다라고 항상 발표를 했었잖아요, 기존에도.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시 한번 재탕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법 증여를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자금을 뭐 어떻게 뭐 불법으로 뭐 대출을 받고 했던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뭐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책이라고 약간 나오고는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걸 기대하고 있지도 않고요, 정부가. 이건 뭐 그냥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편법 대출 막는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존에 집을 투자해 본 분들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 그냥 집을 투자할 생각은 없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걱정하고 있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LTV라고 해서 집값 대비 몇 퍼센트까지밖에 대출 안 해준다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9.13 대책 하면서 이제 임대사업자들은 원래 그 대출 규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임대사업자를 안 낸 사람들은 대출을 막 40%밖에 안 해주고 대출 안 해주고 막 이랬는데, 임대사업자를 낸 사람들은 대출을 막 70%씩 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겠다고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도 대출을 40%밖에 안 해준다, 집값이 10억이면 대출을 4억만 해주겠다, 이게 규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빠져나간 곳이 바로 주택 매매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사업자는 대출 규제를 딱 해버리니까, 그러면 주택 매매사업자는요? 라고 하면서 이거는 규제에 없던데 라고 하면서 은행들이 이제 매매사업자를 내면 대출을 많이 해줄게요 라고 해가지고 약간 편법식으로 매매사업자의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매매사업자를 우선 내고 매매사업자 사업을 할 거니까 대출 좀 해주세요 해서 70% 뭐 80%까지 대출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것도 안 된다, 매매사업자 너네도 대출 규제는 40%를 적용하겠다라고 신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을 차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최근 한 1년 새? 한 1년 반 새 동안 뭐 1인 법인이 막 유행처럼 번지고 막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법인을 차리면은 뭐 양도세도 약간 좀 뭐 면제되는 것도 있고 뭐 감면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가구 2주택에 안 걸린다, 그리고 뭐 서울에 대출도 잘 나온다, 그래서 법인이 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지금 유행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법인을 차려서 주택을 살 때 대출 규제도 동일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법인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뭐 주택 임대업이나 뭐 매매업으로 법인의 어떤 사업을 차린 사람들은, 차린 법인은 똑같이 담보대출을 40%로 규제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서울에 만약에 20억짜리 집을 법인을 차려서 산다 그러면 한 뭐 70% 80%씩 해줬으니까 뭐 한 15억 16억을 대출을 해줬었다면 이제는 한 8억밖에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20억짜리 살 때 15억 대출을 해주던 게 20억짜리 살 때 8억밖에 안 해주니까 대출이 엄청나게 안 나오는 거죠. 이제는 일반 그냥 어떤 개인이 편법으로 뭔가 서울에 20억짜리 집을 살려면 현금이 한 10억에서 12억, 13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세 끼고 사고 뭐 하면은 몇 억 안 들어갔을 거를 이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거기다 이제 신탁대출을 통해가지고 또 대출을 이렇게 편법적으로, 뭐 이건 편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엄연히 뭐 합법적인 뭐 그런 제도니까. 어쨌든 이렇게 약간 편법성 대출을 받던 것이 있는데 이거를 또 규제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서울이나 뭐 빌라가,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나 빌라 사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했어요. 특히 경매에서도 이걸 많이 했습니다. 우선 서울 거 낙찰 받으라고. 그 다음에 매매사업자 낸 다음에 그 대출 브로커들한테 가가지고 신탁대출 돌리자고 하면은 뭐 70-80% 나올 거다, 은행이자 조금 뭐 0.5% 비싸긴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우선 낙찰 받아서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매매사업자 뭐 폐업하고 뭐 신탁도 다 철수시키고 해가지고 취소시키고 해가지고 전세 끼고 이제 맞추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는 40%로 이제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신탁대출을 최대 40%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굳이 뭐 신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반 뭐 주택 임대사업자도 40%는 나오니까, 30-40% 나오니까 굳이 뭐 신탁 돌려가지고 이자 많이 낼 필요도 없는 거고, 매매사업자도 뭐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정대상 지역은 60% 정도 조정대상 지역은 60% 정도 나오는데, 뭐 사실 뭐 큰 뭐 이게 좋긴 좋지만 어쨌든 현재 보다는 많이 좀 여건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1인 법인 설립하는 게 뭐 좋다, 그리고 뭐 매매 사업자를 내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서울 사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뭐 제 교육생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거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신탁 대출 받고 매매 사업자 내가지고 어떻게 서울 물건을 살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좀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편법인 거고 주택 임대 사업자를 규제할 때 정부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거야. 항상 정부는 이 투자자들보다 느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딱 대출을 딱 규제를 해버리니까 은행 브로커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출해 주냐 이제 앞으로. 근데 그 이제 정부 지침이 이제 은행에 내려갔겠죠.
근데 거기에 매매 사업자를 규제하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그걸 믿고, 아니 정부 니네가 매매 사업자한테 대출 규제 해주라는 얘기 없었잖아. 그러니까 해준 건데? 라고 하면서 막 대출을 해줬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제 정부의 취지에 반하는 거니까 편법으로 볼 수 있겠죠. 뭐 편법이라고 보기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편법을 쓰다가 지금처럼 이제 갑자기 규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금 조달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피하라고 일부러 우리 교육생들한테는 편법을 쓰지 말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아파트도 많이 가지고 있고 상가도 막 돌릴 때 돈줄이 막히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은 다 한두 개 정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니까 그냥 뭐 되겠지 뭐 라고 하시겠지만 개수를 늘리거나 뭔가 이제 대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돈줄이 막혀요. 그러니까 자금줄이 딱 막힐 때 그때 이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편법으로 예를 들어 1억을 가지고 뭐 5억짜리 아파트도 살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기존에 사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기존에 사놓은 사람들이 갑자기 세입자가 뭐 전세가 빠진다거나 아니면 뭐 전세값이 하락한다거나 해서 내 돈 돌려줘 이럴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원래는 대출 70%를 받아가지고 억지로 내가 샀었는데 그때 지금 대출 규제가 갑자기 세져가지고 이제는 대출이 30% 40%밖에 안 나오면 나머지 30%를 어디 가서 내가 구해올 거냐 이거죠. 그거 못 구해오면은 집 경매 넘어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 쪽에서는 편법이라는 걸 쓰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대출을 낀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리스크가 큰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정부 정책을 반해가지고 거기서 억지로 대출을 더 받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내가 그걸 감당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당장 뭔가 대출 규제가 생겨가지고 기존 투자자들이 뭐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돈을 그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예전에 내가 예상했던 그 대출 금액이 안 나올 것이다, 기존 거를 그냥 연장은 가능하겠지만 갑자기 새로 대출을 받거나 할 때 골치 아픈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부 정책보다 너무 과하게 대출을 받을 거로 생각해서 편법을 쓰고 이거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정책을 따라서 갑자기 대출 규제가 팍 들어와 버리면은 갑자기 막 3, 4억을 어디서 구해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매매사업자는 단타하는 사람들인데 이제부터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이제부터는 어차피 안 하면 돼요. 근데 기존에 판 벌려놓은 게 대출 규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내가 편법을 써서 했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규제가 들어갔을 때 못 버티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자, 그래서 신탁대출이든 뭐 매매사업자를 받아서 대출을 받든 뭐 어찌됐든 법인으로 차려서 하든지 대부분 다 금리가 기존의 이제 일반적인 대출보다 훨씬 셌습니다. 기본 뭐 4% 중반대를 막 달라고 했었거든요. 당연하겠죠. 은행 입장에서도 이렇게 편법을 노리는 사람들한테 이자를 많이 받아야죠. 어차피 요 사람들은 요거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법인에 또 유지비가 있어요. 법인은 차린다고 해서 공짜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뭐 기장료도 내야 되고 뭐 기본적으로 뭐 대표가 어디 뭐 이사를 가거나 이러면 또 법인 등기를 또 막 계속 바꾸고 막 해야 됩니다. 저도 법인을 지금 두 개를 운영하고 뭐 개인 사업자는 여러 개가 있지만은 절대 법인이 좋지 않아요. 무조건. 법인이 무조건 좋다면 다들 법인을 차렸지 왜 개인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기타 비용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이제 앞으로는 뭐 1인 법인을 뭐 한다거나 뭐 매매 사업자를 내거나 뭐 신탁 대출을 하는 일은 뭐 사실상 뭐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이걸 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뭐 다주택자가 돼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목적으로 법인을 차리는 분들 아니고서는 뭐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편법으로 전세 대출 받는 거를 막겠다. 기존에는 이제 1주택자들은 뭐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시가로 이제 9억이 넘어가는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자기는 내 집을 이제 전세 주고 내가 딴 데 가서 전세 살 수 있잖아요. 그러는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제한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 내 집을 전세 주고 나는 똑같은 금액으로 전세를 얻어요. 옆동에 다른 집 전세 나온 집을. 그러면은 나는 전세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으니까 저리로 받을 수 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은. 그러니까 그걸로 대출을 왕창 땡겨가지고 받게 되면 그게 사실상 내 집을 담보로 대출 받는 거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설명이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내 집에 전세입자를 넣고 나는 똑같은 금액이나 더 낮은 금액으로 다른 데 가서 전세를 살면 여기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거니까 사실상 이 집으로 대출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겠다는 겁니다. 이런 건 약간 편법 같은 거죠. 뭐 편법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정책의 결론이 뭐냐, 그냥 뭐 말 그대로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건 맞습니다. 어찌됐든 정부의 정책 취지가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누군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누군가는 대출을 못 받는다는 건 나쁜 거잖아요. 적용을 할 거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뭐 대출 규제를 하거나 뭐 편법 증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게 어떤 대세에 영향을 주는 거냐, 뭐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소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런 뭐 약간 이렇게 틈새를 공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고 뭐 그런 것들이 뭐 대세는 아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웬만한 규제가 이제 지금 거의 다 나왔잖아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언제 한다 뭐 정확하게 뭐 시기를 정하진 않았지만은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다가 뭐 양도세도 지금 60% 때리고 있고 보유세도 지금 이제 종부세가 내년부터 이제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다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난감하겠죠. 내년에 또 총선도 있는데 지금 나는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서울의 집값은 올라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의도나 지금 강남구 쪽에는 신고가 찍는 데가 많습니다. 그냥 인터넷이나 뭔가 이런 뭐 영상에서만 보지 마시고 한번 실제로 그 현장을 가서 중개사들 한번 만나보면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래가 많이 되는 건 아닌데 가격이 막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뭐 신축은 계속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약간 그 재건축 같은 것들은 살짝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살짝 주춤하다가 야 이거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재건축도 아니고 신축도 아닌 구축 오래된 한 10년에서 15년 된 애들은 신축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야 우리도 같이 가자 하면서 막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뭐 사실상 어떤 카드를 쓸 게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한 분양가 상한제 있죠? 그 얘기를 이제 우선 터트렸는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때 저도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안 될 것 같다. 약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할게 라고 하면서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어떤 이렇게 너무 큰 광범위하게 적용시키진 않을게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핀셋 규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 보고서에 써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 단위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아예 동 단위로 하겠다. 예를 들어 뭐 삼성동, 뭐 청담동만 뭐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바로 옆동은 규제가 없는데 우리 동은 규제가 있어. 이러면 또 열받죠. 그리고 이렇게 세세하게 규제가 들어가려면 상당히 이게 어려울 거거든요. 맞죠? 이런 걸 또 통계를 또 내야 되고. 그래서 어떤 특정 단지만 또 규제한다라는 또 그런 좀 억울한 막 이런 의견이 막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잘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뭐 결정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왜 옆동은 되는데 왜 우리 동은 왜 규제해요?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논리를 또 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우선은 10월 말까지 시행령을 뭐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하겠다. 그런데 적용을 언제 할 건지는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테니까 아직은 뭐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다. 이게 지금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저번에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다뤘는데 이미 철거한 집들도 분양가 상한제에 막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 부시고 지금 공사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집들도 다 분양가 상한제에 막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집들은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미 분양 다 끝났거나 아니면은 지금 집을 다 부셔가지고 돌아갈 집이 없는데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를 해가지고 추가 분담금을 뭐 1억을 내라 3억을 내라 이렇게 하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민간 분양가 상한제 부활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주와 철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를 때려버리고 소급 적용한다고 하면은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러니까 집을 안 부셨으면 돌아가면 되는데, 사업 취소하면 되는데 갑자기 뭐 집 다 부셔놓고 돌아갈 집 없는데 또 분담금 3억 더 내? 이러면은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는 뭐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시행령이 이제 10월 말이면 바뀌겠죠?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분양해라. 그런 단지는 적용해서 빼주겠다. 이미 분양한 단지들도 빠지겠죠?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준 거죠. 그러니까 내년 한 4월 5월까지 분양을 끝내면 너네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빼줄게. 대신에 그 이후에 분양하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에 들어가니까 선택 잘해라, 이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규제가 없느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허그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분양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 다룬 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관리에는 여전히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규제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두 번 때릴 거 한 번 때릴게 라는 겁니다. 내년 4월 지나면은 너 한 여러 대 얻어 맞을 거니까 지금 내가 지금 때리는 몇 대만 맞고 분양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분양을 뭐 했거나 뭐 분양 추진 중인 곳들은 그냥 분양가 상한제랑은 상관없이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정부가 말하는 메시지는 여기입니다. 지금 너 선분양할지 후분양할지 고민하고 있지? 너네들 잘 들어. 그냥 해. 그냥 빨리 선분양해. 후분양할 생각 하지 말고. 그렇게 재다가 내가 너 여러 대 때릴 거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고민하겠죠? 어떤 조합들은. 야, 이거 6개월 안에 지금 결론 내려야 되는데, 아, 그렇다고 지금 저 허그에서 저렇게 막 너무 저가로 지금 분양하라고 하는데 저거 참고 가야 됩니까? 아니, 그래도 조금 있다가 분양가 상한제 되면은 지금 저 허그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싸게 하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가시죠. 아, 너무 억울한데? 아, 그래도 그냥 가시죠. 막 이런 지금 분위기가 막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애매합니다. 뭐냐면 언제 적용됩니까? 그러면. 자, 아까도 말했듯이 10월 말에 시행령을 뭐 이제 뭐 바꾸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핀셋으로 어떤 동을 할지 말지까지 세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이후가 돼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6개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에 걸릴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한 7개월, 8개월, 1년 뒤에 분양하는데 그때까지 우리 단지가 규제에 적용이 안 되면 뭐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여러모로 지금 막 계산기를 따져보고 있겠죠. 자, 그래서 내용이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요걸 좀 정리해 보면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크게 대세에 영향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보고서 내용은 그냥 서울 집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뭔가 편법으로 증여하고 편법으로 대출하는 애들을 내가 요번에 확실하게 잡겠다. 그래서 대출 규제 쪽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제한을 두고, 그리고 뭐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애들은 확실하게 조금 조사를 해가지고 때려잡겠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핀셋 규제를 적용할 건데 언제 할지는 아직 미정이야 이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을 카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발표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내용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출 규제 정도예요. 그런데 뭐 올라간다 하는 걸 오히려 확인해 준 꼴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정부가 앞으로 규제를 풀 생각은 없다. 조금 더 올가매겠다, 더욱더 쥐어짜겠다라는 정책을 핀다는 어떤 의지의 표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3년 차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을 피면서 계속 서울 집값이 지금 어찌 보면 폭등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의 50% 이상 올라갔고 거의 두 배 올라간 집들도 많거든요. 세 배 가까이 올라간 집들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막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방은 뭐 안정세라고는 하지만 계속 안정의 의미가 좋은 게 아니죠.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의 집값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래가 됐다는 얘기겠죠. 낮은 가격에 계속 거래가 되니까 집값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들고 어딜 가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에 2-3년간에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서울을 사면 지금 이 시국에도 돈을 번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냥 사놓으면 오른다 라는 뭔가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지금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고민하지 않고 우선 돈 생기면 서울을 산다 이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매물이 없죠. 양도세를 막 너무 많이 때리고 뭐 지금 뭐 온갖 규제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매물은 없는데 돈을 들고 오는 상황. 지금 분양가 상한제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적용이 되는 아직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곳들 있죠. 그런 데가 지금 올라가는 거는 절대로 이게 이성적이거나 계산적인 행동은 아니거든요. 맞죠? 앞으로 규제를 더 하겠다, 너한테 더 손해를 입힐 거야 라는 정부의 정책이 발표가 된 상황이고, 그게 뭐 기간의 문제지 6개월이나 1년 뒤면 적용이 막 될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재건축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절대로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우선 삽시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훨씬 큰 겁니다. 우선 하자. 저렇게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선 지금 사야 될 것 같아. 우리 돈 있잖아. 우선 사고 그 다음에 고민하자. 뭐 나중에 팔 때 뭐 양도세 내더라도 뭐 어디 뭐 다른 거 살 게 뭐가 있는데, 그러면 뭐 주식을 해 아니면 뭐 비트코인을 해 아니면 뭐 지방의 아파트를 사. 우선 서울 하나 삽시다. 뭐 재건축이라도 뭐 사놓으면 뭐 올라가겠지.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정부가 그럼 이 정책을 포기할 거냐, 뭐 그런 느낌도 없습니다, 사실. 정부는
끝까지 갑시다. 여기서 포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 계속 더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서 너네가 포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지금 힘겨루기 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